엄마! 엄마! 안녕하세요. 건이루, 건이쯔와 건이하오 신짜 오 건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여러분들과 추어탕 그리고 미꾸라지 튀김 한번 먹어볼 건데요. 그러면 미꾸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응? 자, 요렇게 미꾸라지를 가져와봤습니다. 미꾸라지를 제가 옮겨볼게요. 오, 미꾸라. 이렇게 잘 빠져서 미꾸라지인 거예요. 잡히지를 않아, 잡히지를. 미꾸라지를 여기에 한번 부어봐야 되는데 물이 절반이라 가지고. 어? 오, 미꾸라지 헤엄치는 거 봐요. 귀여워. 여러분, 미꾸라지를. 오! 엄청 많은 양의 미꾸라지죠? 물을 이쪽으로 제가 끼워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게 미꾸라지입니다. 아! 자, 여러분, 미꾸라지를 접시에 다 왔습니다. 정말 어려웠어요. 정말 이게 미끌미끌거리면서 보이시죠? 이렇게 지금 다들 미끌미끌거리면서 활발해요. 물을 더 주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엄청 팔팔한 애들이라 가지고 좀 많이 두려운데 일단 이 미꾸라지를 해감시켜야겠죠. 일단은 너무 튀어나오니까 해감시켜볼게요. 해감을 시키려면은 여러분 소금을 해줘야 돼요. 소금을 다 소금을 투하하겠습니다. 너무 무서워. 어떡해. 엄마! 어떡해! 엄마! 엄마 이거 뭐야! 와! 어떡해! 아, 내 이정도 몰라! 엄마! 오! 난리나, 어떡해! 아니, 내가 해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빠져나와가지고! 야! 엄마! 몸에 뭐야, 이거!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다. 지금 밑에 다 떨어졌거든요. 한번 추어탕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여러분, 그러면은 이따가 봬요! 자! 짜잔! 네, 아까 그 미꾸라지 제가 해감을 해봤잖아요. 정말 놀라서 치우는 데만 거의 하루가 다 간 것 같아요. 정말 해감이 되지 않았고 그냥 다 튕겨져 나왔어요. 전기 충격 준 것처럼 소금을 뿌리니까 다 튀어나와서 제가 정말 당황했는데 뭐 싱싱하다는 거겠죠. 그래서 이렇게 미꾸라지 튀김, 추어탕 빠질 수 없이 마지막엔 탄산으로 마무리해야 돼서 이렇게 콜라도 준비했습니다. 미꾸라지, 추어탕, 튀김 한번 먹어볼게요. 그러면은 같이 먹어요. 네, 저는 아까 전부터 이 미꾸라지 튀김이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먹고 보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고추와 와사비 그리고 간장을 섞은 소스가 있거든요. 이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아까 미꾸라지 잡을 때 그 힘 되게 좋은 거 아시죠? 지금 이 튀김을 먹는데 미꾸라지 힘이 느껴지는 칼슘? 이런 게 정말 느껴져요. 칼슘이 정말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약간 탕수육 같은 맛이 나요.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. 담백하고 고소해요. 아무런 간을 하지 않았는데 진짜 담백하고 고소하고 거기에 소스까지 더해지면 정말 맛있어요. 건강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, 미꾸라지는. 자, 이제 그러면 추어탕 먹어볼 건데 앞에 요 고추와 마늘, 제가 마늘은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또 칼칼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고추 다대기 넣어줄 거예요.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피가루예요. 제피가루를 솔솔 조금만 넣어줄게요. 네, 제피가루는 정말 영양분이 많다고 하죠. 이 야채들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.
진짜 맛있다. 제피가루가 있으니까 딱 그 제피의 향이 느껴지면서 조화가 엄청 잘 어울려요. 정말. 이거는 고추 장아찌예요. 밥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. 미꾸라지를 먹게 되면 일단 추어탕으로 식사를 하시고요. 그 다음 미꾸라지 튀김으로 간식을 하시면 최고입니다. 그러고 나서 콜라 하나 시켜주면 깔끔해요. 입이 쉴 틈이 없고 너무 만족스럽다고 해야 되나? 주말을 보내면 정말 알찬 주말을 보낸 느낌? 그런 느낌이세요. 탕수육 시켜 먹지 말고 미꾸라지 튀김 시켜 먹어도 제격입니다. 맥주 안주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와, 헤비한 거를 먹잖아요. 그럼 탄산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게 정말 최고. 근데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